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쭉 복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지적 측량 절차에 대한 것부터 설명했거든. 오, 되게 많이 했네요. 여기서부터 있었지? 그래서 측량을 하고 싶으면은 지적 측량 해 주세요라고 의뢰인이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를 합니다. 수행자한테. 그럼 의뢰를 받은 지적 측량 수행자는 나는 이렇게 측량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다음 날까지 소관청한테 제출을 해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측량하러 가. 측량하러 가 가지고 열심히 측량해서 측량 성과를 구해요. 그리고 그것을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또는 소관청한테 검사를 받아. 근데 보통은 소관청 검사를 합니다. 이제 검사를 다 했으면 그때 지적 측량 성과도가 나오는데 성과도를 일단 수행자한테 줘. 그럼 수행자는 다시 그것을 의뢰인한테 준다. 그래서 이 과정을 줄이면 이세 개로 줄일 수 있어요. 의뢰인이 수행자한테 의뢰하고 수행자 측량을 해가지고 소관청한테 검사 받아. 검사 받고 나온 그 성과도가 있는데 성과도를 수행자한테 주고 수행자는 다시 의뢰인한테 준다. 이렇게. 그럼 측량할 때 이제 기간은 얼마나 걸리느냐를 갖고 이세 개가 있습니다. 1번은 세부 측량 기간이고 2번은 기초 측량 기간이고 3번은 합의한 거고. 세부 측량 기간은 종류, 지역, 불문하고 싹다 똑같습니다.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근데 세부 측량하려고 했더니 기준점이 없어. 그럼 기준점 만들어야 되거든. 그 만드는데 날짜가 추가돼요. 그럼 얼마나 더 걸리느냐? 15점 이하일 때는 무조건 4일. 15점을 초과하면 4점마다 하루씩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더 우선해요. 그때 합의할 때 4분의 3은 측량 기간이고 4분의 1이 검사 기간이다. 이렇게. 적부심사 가가지고 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에다가는 중지이두고 시도에다가 지방지적위원회 둡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지적측량 성과 적부심사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측량 성과가 나왔는데 그 측량 성과를 다투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그럼 다투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측량 성과를 수정을 하고 지적 공부를 정정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하는 절차가 적부심사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싶은 청구인은 측량을 의뢰해가지고 받은 성과를 이렇게 제출하면서 전에께 잘못됐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시도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청구를 해요.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이것을 심의 의결하거든. 심의 의결해가지고 의결서가 나오면 의결서를 시도지사한테 송부해줘요. 지체 없이. 그럼 시도는 다시 그것을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주고, 자, 이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고 싶다면은 90일 내로 재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럼 얘가 재심사 청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청구를 하거든. 그럼 중앙지적위원회가 이제 심의 의결을 하고, 그때 의결했으면 의결서가 나오는 것을 장관한테 보내주고 장관은 다시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주고 이렇게. 근데 이것은 지금 왔다 갔다만 했지 최종 결론. 지금 이걸 하게 되는 아까 목적은 측량 성과 수정하거나 지적 공부 정정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지적위원회 의결서가 소관청으로 와야 돼. 그럼 소관청은 그 지적위원회 의결서에 따라 가지고 측량 성과 및 지적 공부를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활용하면 되지. 여기까지 지적법이었고 1교시 끝났어요. 2교시는 등기법 들어갔는데 등기법 할때그 등기라는 건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등록이라는 말하고 구분해야 된다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이 등기할 사항. 기본적으로 등기부는 표제부 갑골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표제부 갑골구의 등기할 사항이 뭐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 표제부의 등기할 사항은 부동산이고 갑골구의 등기할 사항은 권리인데 자, 표제부의 등기할 사항인 부동산으로 토지는 바다 빼고 다 된다. 건물은 이게 등기되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 정착돼 있고 지붕과 벽을 갖추고 용도에 맞게 계속 사용되고 식혜 채용할 수 없어야 된다. 이런 거. 일반 건물, 구분 건물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에는 8개가 있어. 8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남북권. 이 8개가 등기되는 권리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자 부동산의 일부라는 개념하고 권리의 일부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권리의 일부라는 말이 잘안 나오니까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로 나오죠. 토지나 건물의 특정한 부분 이게 부동산의 일부고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입니다. 지분, 공유지분. 부동산의 일부는 범위가 딱 특정이 되지만
소유권의 일부는 범위가 특정이 안 된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OX라고 제가 말하는 거.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와 소유권의 일부를 나누고 그리고 용익권과 용익권 아닌 걸로 나눠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권이 되지만 용익권 아닌 것들은 안 돼. 근데 소유권의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권은 안 되고 나머지는 되고 이 박스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정말 연습 잘해야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권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권리는 변동하거든요. 발생, 변경,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발생에는 관계된 게 보존등기하고 설정등기인데 보존등기라는 것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등기입니다. 이때 등기 기록은 개설돼요. 다음에 설정이라는 것은 계약으로 권리를 만드는 행위인데 보통 설정 계약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계약 당사자를 무슨 무슨 권 설정자, 무슨 무슨 권자 이렇게 말하고 이전하고 변경은 둘 다 바뀐 거예요. 바뀌는 건데 이전은 권리자가 바뀌는 것이고 변경은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처분제한 등기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압류나 가압류는 돈 받을 때 하는 조치예요.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 케어.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런데 보통 압류는 국가나 지자체가 채권을 갖고 있을 때 하는 조치이고 일반인들은 바로 압류를 못해요. 일반인들이 만약에 돈 받을 게 있다 그럴 때는 법원에다가 가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의 재판을 거쳐서 가압류 결정되면은 법원이 촉탁을 해가지고 가압류 등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처분이라는 것은 이게 돈 받는 거 외의 청구권 보전할 때 하는 거라고 뭐 소유권 이전에 달라 뭐 이런 거 할 때 근데 이거 하고 싶어도 결국은 법원에 가서 가처분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재판을 해가지고 가처분하기 결정했으면 법원이 촉탁해서 가처분 등기 되는 거다.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은 다 법원의 재판을 거쳐서 들어오지만 차이점은 가압류는 돈 받을 때는 조치고 가처분은 금전 외의 청구권 보전할 때는 조치입니다. 이렇게. 소멸은 그냥 말대로 소멸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물권 변동의 원인을 봤거든.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 대력이 있고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그럼 언제 취득하느냐?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 상속 같은 경우는 사망할 때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2장이었고요. 이제 3장 등기부로 갑니다. 등기부에서는 이게 이제 그 등기부와 등기 기록이라는 말을 봤는데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어. 두 가지가 있고 그 이제 등기부를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합니까라고 했는데 자,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부동산 하나 있으면 등기기록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예외가 구분 건물이거든. 한동 건물을 구분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기록을 사용해요. 그때 그 하나의 등기기록이라는 것은 1동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만을 두고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값을 굳은다. 이거 이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낼 줄 알아야 되거든. 그때 그림 나타날 때 1동 건물 표제부가 나오고 각 구분 건물 개수만큼 표제부 갖고 만들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각각 등기 기록이 뭐가 써집니까? 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자, 표제부는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가 써진다고. 합치면 부동산의 표시지. 그래서 이 토지의 표시로는 네 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표시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그리고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를 써요. 표시번호. 그 다음에 갑구에는 소유권이 써지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어. 소유권만 쓰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소유권에 대한 경매 다 갚겠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 8개 소유권 빼고 나머지 7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이거. 이런 권리들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까지 다 을구에다 쓴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라고 했는데 갑구을구에는 순위번호 이렇게 말합니다. 순위번호. 이렇게 했고 이제 구분 건물로 넘어가고 집합 건물로 넘어 구분 건물로 넘어갔었죠. 그래서 구분 건물 이게 이제 객관적 요건이 있고
주관적 요건이 있는데 객관 요건은 구주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근데 그 갖췄다를 가지고 꼭 구분 건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 의사가 필요하니까 객관적으로 갖췄어도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어. 자, 그다음에 그 구분 건물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전용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 공용 부분은 다시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은 구조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복도, 계단 이런 거야. 그건 따로 등기 안 돼.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원래 등록된 건물이에요. 근데 약속으로 정해 가지고 공용 부분이 된 거지. 그것이 관리사무소가 대표적이다. 이건 등기됩니다. 나중에 다 배우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지권으로 넘어가가지고 대지권이라는 개념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 그림 떠올랐어야 돼. 이거. 이거. 그래서 이 건물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그러고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땅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원래 별개야. 건물과 토지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일반 건물하고 똑같이 취급해버리면 토지 등기부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마치 하나의 부분처럼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묶어버리는 권리를 대지권. 원래 법 규정은 이 건물의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 사용권을 말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요. 근데 그 말을 해석해보니까 결국은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그냥 하나의 부동산처럼 묶어놓은 권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그럼 그렇게 대지권이라는 권리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등기부에다가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대지권 등기라는 게 나오고 3종 세트. 1동 건물 표제부에 들어가는 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전유 부분 표제부에 들어가는 게 대지권의 표시. 그다음에 토지 등기 기록 아까 갑게 써진 거 있었잖아요. 그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렇게 세 가지가 대지권 3종 세트입니다라고 했던 거지. 오늘 여기까지 봤어요? 정리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여러분 지적법 하다가 등기법 넘어오니까 어때요? 아, 더 모르겠어요? 지적법도 몰랐는데 더 모르게 됐다고? 그 재미있지 않아요? 그렇지. 재밌으면 됐지. 재미있는 등기법. 자, 여기까지 하시고 질문 없으시죠? 그럼 한 주 잘 보내셨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